다음은 존경하는 표창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총장님. 오늘 제가 들은 말인데요. 논어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악독한 범죄자도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악독한 자가 정의를 부르짖게 만드는 그 명분을 주는 일이 가장 나쁜 일이다.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요즘 제 심정이 무척 참담하고요. 괴롭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여상규 위원장께서 우리 동료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비난하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특히 검찰의 중립성에 대한 우려와 함께요. 그런데 이번 국감 내내 사실은 우리 법사위원장께서 현재 검찰 수사 대상인 국회법 위반, 그 패스트트랙 저지 관련된 그 사건에 대한 압력성 발언을 무척 자주 많이 하셨습니다. 아마 전에 들으셨을 텐데요. 총장님께서 영향 받고 계십니까? 저희들은 뭐 원칙에 따라서 영향 안 받으신다는 것으로 제가 받아들여도 되겠죠? 네. 그런데 왜 소환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수사 신청이 전혀 없는 것이죠? 출석 요구하셨죠? 출석 요구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죠? 그런 피의자들에 대해서 이제까지 똑같이 관용을 베풀어 오셨습니까? 국민들에게 똑같은 그런 관용을 베풀어 주신 착한 따뜻한 검찰이셨습니까? 글쎄, 뭐, 지금 답변하기 어려우시죠? 국회 회기 중에 네. 불출석하는 의원님들을 상대로 저희가 무슨 뭐 강제 소환을 한다거나 이런 거는 부담스러우시죠? 좀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어쨌건 이 수사는 포기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뭐 장관 후보자건 장관이건 또는 법사위원장이건 혹은 여기 앉아 계신 저 강력한 권한을 가진 법사위원들이시건 일반 국민과 똑같이 법 앞에 평등의 원칙에 따라 수사하시겠다. 이 약속 제가 받아도 되죠? 해주시겠죠, 지금? 물론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패스트트랙 관련 고소고발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에 마치 수사 외압을 행사한 것과 같은 그런 오해받을 만한 발언을 표창원 의원께서 하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이미 표창원 의원 본인이 그 사건을 빨리 수사하라고 외압성 국감 질의를 했습니다. 때문에 이 사건은 제가 신상 발언으로 잠깐 이야기를 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검찰은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상위 개념, 더 중요한 것은 공정한 수사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총장님 동의하셨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패스트트랙 관련 고소고발은 순수 정치 문제가 사법으로 둔갑되어 있습니다. 원래 사법도 정치도 사법에 관여해서는 안 되듯이 사법도 정치에 관여하면 안 됩니다. 그걸 이야기한 것이고 더구나 그 패스트트랙 상정 가결은 이 자리에 존경하는 오신환 위원님이 아마 계시면 난중 이야기가 나오지 싶습니다만은 그 패스트트랙 상정 가결은 부결될 것이 이에 반대하는 오신환 의원을 강제로 사임시키고 본 의사에 관해서 그리고 찬성하는 재입의 의원을 보임함으로써 그게 가결로 둔갑된 그런 국회의 의결입니다. 있을 수 없는 부당한 의결이죠. 그런데 이런 문제를 넘어서서 국회법 48조 6항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위법한 사보임을 통해서 가결된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야당 입장에서는 거기에
저항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 저항은 형법상 정당방위 내지는 정당행위 그리고 책임성까지 조각될 수 있는 긴급피난 이런 성격을 띠고 있어서 그 원인을 제공한 불법한 사보임을 해서 부결될 걸 가결로 둔갑시킨 원인을 제공한 국회의장 문희상과 당시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김관영을 먼저 수사해서 그 적법 위법 여부를 따지고 그런 뒤에 수사하라라는 게 우리 당의 방침이고 그런 내용을 제가 기왕에 그게 문제됐을 때 그 빨리 수사라는 얘기가 바로 민주당 의원들에 의해서 제기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으로 제가 그걸 이야기한 것은 한두 번 있지만은 제가 검찰에 수사를 방해하거나 외압을 넣기 위해서 그런 것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질의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신상 발언 원인을 제공한 자가 누군데? 자, 조정합시다. 존경하는 장재원 의원님 질의하세요. 조정 질의합시다.